자, 교회가 뭐야? X2. 얘가 뭐야? Y2. 그 다음 요 아래 좌표가 뭐야? X좌표가 X3, 얘가 뭐? Y3.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란다. 자, 1번 X1이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네. 자, 그럼 일단 X1 니가 여기 있는 니가 1보다 작은 건 여기 1이 있으니까 얘가 1코명을 지나잖아, 로감수가. 1보다 작은 건 확실해. 근데 2분의 1보다 큰데 2분의 1이 어딨냐를 찾아야 되겠지. 그럼 봐라. 요 놈은, 이 놈은 뭐야? y는 로그 2x의 기울, 원래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증가하는 함수. 요렇게 생긴 놈이 지금 뒤집어진 거잖아. 그럼 얘는 원래 함수라서 y는 로그 2x의 그래프인 거고,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뒤집어 접힌 거니까, 뭐에다 부호 붙인 거야? x축의 방향을 대칭시켰으면 뭐 해야 되지? y의 부호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감소함수로 결국 바뀐 거니까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또? y는 로그 2분의 1의 x, 얘 마이너스 얘한테 줘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1보다 작은 감소함수가 된 거야. 그럼 결국 2분의 1이 어딨냐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희 이 아이의 y값이 1일 때 x값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이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 함수 자체에서 지금 얘가 y값이 1일 때, 얘가 y값이 1일 때 이 아이의 x값이 뭔가야? 이게 2분의 1인 거죠. 이해됐어? 그럼 이 x1은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감소함수니까 얘가 더 왼쪽에 있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 자체에서 2분의 1, y값, x값이 2분의 1이니까 어디 있느냐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 이윤에서 x2y2랑 x3y3를 뺀 게 0이네. 야, 이 그림을 또 보는 순간 뭘 알아야 되냐면 요 놈이랑 요 놈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되지. y는 2의 x랑, 아니 y는 로그 2의 x랑 y는 2의 x승은 역함수의 관계잖아. 그럼 봐, 누가 지금 역함수의 관계야? y는 요 놈이랑, 즉 요 놈이랑 아까 로그 2분의 1의 x라는 이놈이랑 또 누구랑? 얘가 y는 지금 로그 2x고 요놈 얘가 지금 y는 2x승이 아니네. 얘가 아니고 y는 2의 x승. 얘랑 누가? y는 로그 2x. 얘가 뭐야? 역함수의 관계잖아. 맞아요. 그럼 내한테 지금 x2y2랑 x3y3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요놈의 좌표가 아까 뭐라고? x2, y2라네. 됐어? 그 다음 요 놈의 좌표가 뭔데? x3, y3, x3, y3라네. 얘 두 개가 무슨 관계야? 역함수의 관계잖아. 됐어? 그럼 얘랑 얘가 왜? 어차피 여기랑 여기서 지금 y는 이 점이 누구의 점이야? y는 x의 점이거든. 그래서 얘랑 얘가 대칭의 관계잖아. 이해됐어? 얘가 지금 x2, y2랑 누가? x3, y3가 뭐의 관계라고? 역함수의 관계지. 왜냐면 지금 얘랑 얘는 서로 뒤집어진 거고 이 y는 로그 y는 2분의 1의 로그 2분의 1의 x랑 누구의 교점이야? y는 2의 x승의 교점인데 y는 2의 x승의 역함수가 y는 로그 2의 x잖아. 얘랑 얘가 역함수의 관계고요. 또 누구랑 누가 역함수의 관계야? 얘랑 만나는 요놈 있죠, 요놈. y는 2분의 1의 x승이랑 또 누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승이 지금 역함수의 관계란 말이야. 이해됐어? 얘랑 얘가 역함수고 얘랑 얘가 역함수인데 그 두 개의 교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랑 얘도 무슨 관계야? 역함수의 관계지. 아무 때나 점이 찍혀있으면 역함수의 관계는 아니겠지. 근데 요놈이랑 요놈이 역함수고 요놈이랑 요놈이 역함수니까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교점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랑 얘가 뭐라고? 역함수의 관계인 걸 알았잖아? 그럼 누구랑 누가 똑같아? x2, y2랑 x3, y3가 지금 역함수인 걸 알았다고. 그럼 너희 a, b의 역함수가 뭔데? b, a잖아. 그럼 얘랑 얘가 지금 역함수의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알았다고. 그럼 얘랑 뭐가 같은 거야? y3가 같은 거지. 우리 자리 바꾸잖아. 그래서 x2랑 뭐가 같다고? y3랑 같고 또 x3랑 뭐가 같은 거야? y2가 같은 거죠.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 x2 곱하기 y2를 했대. 요놈이랑 요놈을 곱한 거잖아.
그 다음 S3랑 Y3를 곱했대. 요놈이랑 요놈 곱한 거야.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은데 너희들이 곱한 거랑 너희들이 곱한 건 당연히 같죠? 이해됐어? 그래서 똑같은 두 놈을 뭐 한 거야 지금? 뺀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0이 맞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너랑 너가 역함수고 너랑 너가 역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두 함수의 교점들도 결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 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읍과 니은을 토대로 디귿을 풀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일단 얘들을 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x2 곱하기 x1 마이너스 1이 y1에다가 y2 마이너스 1과 얘랑 뭐 대소관계를 결정하래. 근데 보면서 약간 뭐에 향기가 나니? 기울기의 느낌이 나지 않나? 기울기를 이용하라는 얘기겠지. 근데 지금 뭐 얘를 이쪽으로 넘기, 얘를 이쪽으로 나누면 x1 마이너스 1분의 y1이고 뭐 요놈을 근데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y2 1분의 x1이니까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그렇게 안 나와. 그래서 기읍과 니은을 좀 써먹어야 된다고. 니은에서 우리 x2랑 y3가 같다며. 그럼 누가 여기에 와, 그다음 x3랑 y2가 같다며. 그럼 y2 대신에 뭐 적자? x3를 좀 적자. 그다음 x2 대신에 뭐 적자? y3를 좀 적자.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나눌게. 양변을 x1-1로 나눠버리면 얘 없어지면서 얘 올로 가지? 대신에 x1에서 1을 뺀 건 양수 음수야. 음수지. x1이 지금 더 작거든?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음수를 나눴으니까 부등을 많이 어때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얘가 x1분의 뭐, x1분의 y1 이런 식이 됐잖아. 어떤 기울기에 약간 비슷하게 갔다고. 그 다음 얘를 다시 나눠야 되겠지. 그럼 얘를 x3분의 x3-1로 또 양변을 나누자. 그럼 x3-1도 양수 음수야. x3에서 1을 뺀 거는 양수 음수야. 음수지. 얘가 더 지금 작잖아. 그럼 또 한 번 더 1보다 잘 음수인 놈을 나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등을 방향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내한테 물은 거는 x3-1분의 y3랑 x1-1분의 y1의 대소관계가 이렇나요?를 물어본 거야. 이해됐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x3, y3랑 뭐, 콤마 뭐 1, 0이 뭐야? 기울기잖아.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 됐어? 얘가 의미하는 건 뭔데? x1, y1이랑 1,0의 기울기잖아. 됐어.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자 그럼 이제 그림에서 확인해보자. 이제 치울게. 아까 뭐가 x가 했는데. 자 얘가 x1이었고 얘가 x2였고 얘가 x3였거든. 자 그럼 x3랑 y3랑 1,0이 기울기. x3, y3 얘랑 1,0이면 여기잖아. 얘 기울기 이게 지금 빨간색 얘야. 얘가 빨간색. 됐어? 그 다음 얘는 x1, y1이랑 1,0의 기울기. x1, y1이랑 1,0의 기울기 얘잖아. 에이씨, 좀 확대해 봐봐. 정윤아. 자, 얘를 좀 크게 봐야지 너 이거 보겠지. 자, 아까 x3, y3 얘랑 1,0이 아이, 빨간색. 이 아이의 기울기랑 누구를 확인하는 거야? 이 아이의 기울기를 확인하는 거잖아. 누가 기울기가 더 커? 음수야. 지금 둘 다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어. 얘가 더 많이 기울어졌다는 거는 얘가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지. 그 음수가 절대값이 크면 작아져 커져. 작아지잖아. 그럼 얘랑 얘 중에 지금 누가 절대값이, 누가 기울기가 커? 초록색이 기울기가 크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맞아 안 맞아? 지금 이게 초록색이었단 말이야. 기울기 누가 크다고 지금? 얘가 더 크다고.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기읍과 니은에서 내가 찾은 거를 바탕으로 디귿에 좀 적용을 시키는 거고, 기울기는 그때 우리 여기서 저 센에서 풀 때도 애들이 음수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보면서 누가 더 크다, 위에 게 더 크다 이렇게만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음수니까 누가 더 많이 기울여서 기울기가 누가 더 큰지 잘 확인하고. 일단 풍거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자 위에 거 112번.
구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요건 조금 빨리 하고 지나갈게. Y는 2로가 있다. Y는 3로가 있을 그려보면 밑이 10이니까 일단 증감수고 2로가 S랑 3로가 S랑 누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냐? 어차피 똑같은 로그 S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는 곱하기 1을 해서 그만큼 두 배 증가시킨 거야. 얘는 곱하기 3에서 3배 증가시킨 거야. 당연히 쟤가 많이 기울어져 있겠지. 그럼 Y는 로그 3의 X가 Y는 3 로그 X가 이렇게 생겼으면 Y는 2 로그 X는 이렇게 생겼겠지 뭐. Y는 2의 로그 X. 그 다음 1,0과 0,-m을 지나는 직선이래. 1,0 지금 어디? 요 놈이랑 0,-m인데 m이 뭐래? 양수랬거든? 얘를 지나는 m이 양수니까 얘는 뭘 지나겠어? 음수 뭘 지나겠지? 여기 어디 지나겠지? 근데 얘가 얘랑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자, 좀 더 기울여서 볼게. 얘를 이렇게 세게 그리고 그러지 좀 더 이해가 쉬울 테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얘랑 각각 두 점에서 만나려면 뭐 이렇게 만나겠지. 안 그래? 됐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놈의 누구랑 로그 x 얘가 y는 3 로그 x고 얘가 y는 2 로그 x였어. 그럼 이놈이 지금 첫 번째 만나는 이놈의 좌표 얘가 뭐래? P,P고 얘가 뭐? 2로그 X, 2로그의 P고 얘가 뭐? Q고 얘가 뭐? 3로그의 Q래. 됐어? 그랬을 때 뭐 찾으래? 이놈들 찾으래. 자, P랑 Q가 누가 더 크게 있노? 당연히 Q가 더 오른쪽에 있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니은은 뭐 얘기하는 건데? Q 빼기 P분의 3로그 Q 빼기 2로그 Q 얘가 뭐야? 기울기냐 아니냐 묻는 거야, 얘가. 그럼 이 아이의 기울기 얘는 이 삼각형 그렸을 때 얘 빼기 얘 분의 얘 빼기 얘 맞잖아. 됐어? 그 다음 디귿은 이 입만 뭔데 이거 뒤에 빼기요 맞아요. 그럼 얘는 뭐야? Q, 3로그 Q랑 3로그 Q랑 뭐, 콤마 뭐? 원점의 기울기를 얘기하잖아. 그럼 뭐 Q, 요놈 얘랑 원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거 아이가? 이 기울기가 아까 얘의 기울기보다 크냐 작냐 묻잖아. 이해됐어? 작네? 됐죠? 답은 니은 디귿 118번. 120번 해야 되는 사람. 120번. 혼자 더 좋네요. 한번 더 해볼게요. 해보자. 121번. 안 되나? 너무 안 돼. 그러면 몇 번? 18번. 자, 양수 K에 대해서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자 봐봐 얘들아 역함수식을 XY를 그냥 막 바꿔서 계산해도 되는데 자 이 아이는 Y는 3의 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뭐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K만큼 평에 이동한 거야? 맞아요. 그럼 얘의 역함수는 우리 이 아이의 역함수가 뭔데? Y는 로그 3의 X잖아 로그 3의 X잖아 맞아요. 그럼 이 아이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도 있으면 Y 역함수는 어떻게 해야 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K만큼 평행 이동도 하는 거야. 이렇게 식을 적어도 도출해도 돼. XY 자리 바꿔 막 계산해도 되지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로그 3에 X-K에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역함수야. 얘를 다시 뭐 했대? X축의 방향으로 K제곱만큼 평행이동 시켰대. 그럼 X 대신에 뭐 적으라고? X-K제곱을 적으랬잖아, 쌤이. 기억나? X축의 방향으로 K제곱만큼 평행이동하면 X에다 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X를 지우고 X자리에 가로해서 X-K제곱을 적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자, 평행이동한 L을 Y는 GX라고 하는데 결국 GX는 로그 3에
x 대신에 뭐라고 x-k 제곱을 적으라고. 그리고 뒤에 있는 동이 그대로 적는 거야. 그게 평행이동이야. 이해됐어? 이게 y는 gx죠. 그래서 정근선, 정근선이 뭔데? 얘가 0인 놈이잖아. 그래서 x는 뭐? k제곱 플러스 k. 됐어? 이게 y는 gx의 정근선이고, 원래 fx, fx의 정근선은 뭐야? 이 지수함수의 정근선은 뭔데? y는 k잖아. 그럼 얘랑 얘의 교점이니까 x축에 수직하는 놈과 y축에 수직하는 놈은 그냥 그 자체가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교점의 좌표는 k제곱 플러스 k,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야. 얘가 이 아이 위에 있대. 대입하면 성립합니다를 풀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123번 먼저 하고 122번 할게요. 자, A가 1보다 큰 저기 이제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부르세요. 자, 얘의 그래프와 얘의 그래프는 y, x에 대해서 대칭이냐?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자, 그냥 x, y의 식을 바꿔도 되지만, 얘는 원래 그래프가 y는 a, x승을 뭐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얘는 y는 로그 a의 x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너랑 너가 역함수의 관계였는데 얘는 x축으로 1만큼, 얘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면 그 평행이동한 애들 자체도 무슨 함수야? 역함수야. 굳이 안 바꾸더라도. 그럼 얘는 역함수의 관계니까 y, x 대칭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 니은은 함수 얘의 그래프와 얘의 그래프는 만나냐? 자, 일단 너희들은 역함수의 관계가 맞아 안 맞아? 아니에요. 얘는 y는 a, x승의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죠. 그럼 얘의 역함수가 되고 싶으면 얘의 역함수인 y는 로그 ax를 무슨 축 대칭해야 돼? y축 대칭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요놈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얘랑 얘는 다르잖아. 얘는 마이너스 로그 ax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얘랑 얘는 역함수의 관계가 아니야 지금. 일단 역함수의 관계가 아닌 걸 알고 나면 일단 한번 그려보자. y는 로그 ax, 아이고 너 이거 알잖아. 얘가 우리 이런 증가함수 y는 로그 x랑 지수함수 증가함수 y는 ax승이랑 y는 x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지 절대로. 맞아. 이걸 일단 알고 있고, y는 그러면 쟤는 원래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를 뭐 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지 뭐. 이거 뭐 마이너스 1 지나면서. 됐어? 그 다음 요놈은 y는 a의 x라는 로그함수 1,0을 지나는 로그함수 얘를 또 뭐한 거야? 얘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랑 같잖아. y는 또 무슨 축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죠. 그럼 아까 요놈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 봐봐, 이놈이 x축 대칭돼 있고 이놈이 x축 대칭돼 있는 거야. 그 원래 y는 x를 기준으로 얘랑 얘가 대칭이었는데, 요놈은 아까 얘를 x축 대칭한 거고 요놈은 얘를 x축 대칭한 거니까 이 두 개 딱 가운데인 y는 x도 결국 x축 대칭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 이해됐어? 그럼 우리 얘가 얘랑 얘랑 절대 안 만난다는 걸 알잖아. 그럼 요놈도 얘랑 얘랑 만나나 안 만나나? 안 만나죠. 그럼 얘랑 다 안 만나 서로. 그럼 이 두 놈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 거야. 이해됐어? 얘랑 얘가 y는 x를 기준으로 절대로 안 만나. 그럼 요 놈이 x축 뒤집어진 게 이거고 요 놈의 x축 뒤집어진 게 이거니까 둘 다 x축 뒤집어졌잖아. 그럼 그 사이에 있는 y는 x도 결국 x축 뒤집으면 절대로 안 만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이해하고 있냐는 문제인 거야. 니은은. 그다음 y는 k의 a의 x승의 그래프와 제가 만나는 양의실수 존재. 그러니까 일단 봐봐 얘들아. y는 로그 a의 x를 그리면
A가 지금 증가하는 1보다 크니까 이런 증가 함수야 어쨌든. 근데 요 놈은 Y는 K의 A의 X승이잖아. 그러면 처음에 뭐 한 거야? Y는 A의 X승을 그린 다음에 걔를 K만큼 증폭시킨 거지. 모든 함수값들을 다 들어올리거나 했죠. 다 똑같은 K대를 시킨 거야. 근데 그 K가 1보다 작다면 다 똑같이 그것만큼 줄여나갔겠지. 반으로 줄이거나 반으로 줄여나갔거나. 그 Y는 AX승의 기본형을 그리면 얘들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또 이렇게 안 만나잖아. 안 만나면서. 근데 얘를 결국 내한테 양의 시수 K를 구하란 건 아니야. 그냥 얘를 줄여가지고 언젠가랑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건 거야. 그럼 K가 엄청나게 작은 분수라도 된다는 거야. 얘가 뭐 천분의 만분의를 곱하면 얘를 이제 만분의 이 각각의 함수값들에 대해서 만분의 1배 만분의 1배 만분의 1배 줄여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언제나 줄여나가면 얘들 이렇게 막 줄여나가면 이런 애 있겠나 없겠나? 당연히 존재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K를 곱했다는 건 어떤 함수에다 K를 곱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냥 증폭시킨 거야. 그만큼 다시 내린 거고. 얘네들은 당연히 존재하겠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 X가 뭘 때? 뭐 A일 때 이런 거 넣잖아. 그럼 Y는 굳이 적자면 K에 얘가 여기 우리 X에 A일 때 같은 거 그러니까 난 있냐 없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Y는 K에 A에 A승 해서 얘가 뭐를 지나? A, K에 A에 A승 이런 걸 지나잖아. 뭘 넣은 거야? X자리에 그냥 A를 넣은 거야? 그럼 A, K에 A에 A승 이런 거 지나잖아. 그 다음 여기다 A를 넣으면 뭐 지나는데? A, 1을 지나잖아. 그럼 아까 저놈이 A, 1을 지난다고. 너랑 너가 만나면 이놈과 이놈이 똑같으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럼 만날 거 아니야. 그럼 K가 뭐면 되는데? A의 A승분의 1이면 되는 거네. 뭐 굳이 적자면 그런데 그냥 어차피 K분의 1배로 이렇게 엄청 많이 내려버린 거야. 당연히 만나기가 존재하겠지. 이해됐어요? 122번 볼까? 자, y는 루트 2에 x제곱 마이너스 a라는 점과 y는 2분의 1x가 만나는 점 중 한 점을 a라고 하고 점의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오면 대부분의 역함수를 얘기한다. 자,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존홈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때 삼각형의 넓이가 6일 때 상수의 값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놈은 Y는 루트 2의 X승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뭐만큼? A만큼 방향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Y는 로그 루트 2의 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뭐만큼? A만큼 방향이 되는 거야. 너희 둘이 역함수 관계였는데 얘는 X축으로 역함수니까 얘는 Y축으로 옮겼으면 너희 둘도 당연히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는 너희 둘이 역함수의 관계라는 걸 알았어.
얘랑 2분의 1x가 만나는 점이니까 두 점이 생기는데 그 점 중에 하나만 일단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해서 뒤에서 하나 더 생기나 봐. 근데 그 A가 0과 4 사이니까 앞에 있는 놈이겠지 뭐. 됐어? 이놈의 좌표를 뭐라고 하자고? A라고 하지. 그 다음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이네? 마이너스 1이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항상 역함수는 y-x를 끊고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랑 무슨 관계야? 수직의 관계지. 그럼 얘랑 수직이네? 이러네 하나 쭉 꺼지겠지. 자 그럼 봐봐.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이렇게 있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정확히 딱 접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점이 여기에 수선을 그었을 때 얘랑 얘랑 길이 같은 여기에 딱 찍히는 거고, 이 점이 여기에 수선을 그었을 때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데에 딱 찍히는 거고, 이렇게 수선들이 막 그어져서 이 점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해서 역함수가 생기는 거거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가 수선이잖아. 그럼 너를 기준으로 얘를 딱 접으면 당연히 얘 두 개가 역함수의 관계니까 이 점이 어디에 찍히는 거야? 여기에 빵 찍히는 거지. 이해돼요? 아까 쌤이 역함수를 그린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 반을 접어서 이게 똑같은 이 점,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거랬잖아.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요 놈이 결국 이 아이의 뭐에 역함수인,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인 거야. 자, 그래놓고 얘랑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oab 삼각형 없는데 자 삼각형 없는데 OAB래. 아까 민찬이가 내려웃기려고 뭐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이 안 그려져 있는데 삼각형이 없는데 삼각형 OAB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아이의 넓이, 이 아이의 넓이가 뭐래? 6이래. 됐어? 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 방법은 항상 여러 개일 거야. 근데 내라면 일단 요놈의 좌표를 놓고 시작할 건데, 아, 얘가 이 점이 누구 위에 점이냐 얘들아? 얘 위에 점이잖아. 맞아. 근데 누구 위에 점이기도 한데? y는 2분의 1x 위에 점이기도 하지. 맞아요. 지금 얘가 y는 2분의 1x라고. 이 아이랑 얘가 만나는 점의 교점이라고. 그럼 어디에 넣는 게 더 쉽겠노? y는 2분의 1x에다 넣는 게 더 쉽단 얘기야. 그럼 이 아이 좌표를 b, 2분의 1b라고 놓으면 되겠지. 정윤아! 됐어. 얘가 b, 2분의 1이라고 넣는 순간 얘는 뭐라고 놓을까? 2분의 1b, b가 되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제 끝났다. 자, 봐봐. 또 계산을 막 거리공식 쓰는 애들이 있는데 쓰지 말고 기울기가 1인 놈에 대해서는,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에 대해서는 45도의 각도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1대1대 루트가 제일 쉬워요. 자, 그럼 어떻게 할래? 요 수선은 꺼. 항상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빵 꺼. 여기도 빵 꺼. 그럼 얘가 90도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몇 도라고? 45도라고. 얘도 몇 도라고? 45도라고. 그래서 1대1대 루트이라고. 그럼 너희 지금 얘가 x좌표가 2분의 1b거든? 이 길이가 얼만데? b 마이너스 2분의 1b잖아. 이 아이의 지금 x좌표가 b라고 얘들아. 그럼 얘가 길이가 얼마인 거야? 2분의 1b인 거가. 이해 안 돼?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얘가 2분의 1b면 얘도 얼마인 거야? 2분의 1b인 거고. 됐어? 그럼 얘는 얼마인 건데? 1대1대 루트 2. 2분의 루트 2인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여기에다 뭐 곱한 거라고? 루트 2 곱한 거라고 그냥. 그럼 이 길이가 나왔잖아 바로. 굳이 막 거리공식 열심히 안 써도. 그럼 나 이제 뭐 찾으면 되는데, 이 길이 찾으면 되는 거야 얘가. 근데 얘도 지금 누구의 점이야? y는 x 위에, y는 x라고 몇 도를 유지해? 45도를 유지하잖아. 그럼 1대1대 루트 2가 제일 쉽다고 이 길이를 알아야 되면, 그럼 뭘 좀 구해야 되겠니? 이 아이를 찾으면 되잖아. 이 좌표를 빵 찾는 순간 이 길이 자체가 이 별표의 x 좌표 자체가 이 길이가 되니까 1대1대 루트 1은 굳이 거리공식 안 써도 된다고요.
그럼 지금 이 별표는 누구랑 누구의 중점이다? 얘랑 얘 중점이잖아. 맞아요. X좌표만 알면 돼. Y좌표까지 찾을 필요가 없어. 얘 X좌표가 뭐야? 2분의 1b 더하기 b에다가 뭐 나눈 거? 2 나눈 거잖아. 중점이니까. 그럼 얘는 얼만데? 2분의 3b고 나누기 2한 건 얼마? 4분의 3b겠지. 이 아이의 x좌표가 뭐라고? 4분의 3b인데 y좌표는 당연히 뭐 4분의 3b겠지.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럼 이 길이가 뭔 거야? 4분의 3b잖아.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얘가 얼만 거야 또? 4분의 3 루트 2인 거잖아. 이해됐어요? 얘가 45도라고 1대 1대 루트 2라고 무조건. 얘도 1대 1대 루트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랑 기울기가 1이면 1대 1대 루트 2를 계산하는 게 제일 쉬워. 자, 그럼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까 뭐였지? 2분의 루트 2b, 높이 4분의 3 루트 2b, 이게 얼마래? 6이라네. 너랑 너가 약분이 되고요. 8분의 3b의 제곱이 2니까 6이니까 b의 제곱은 3분의 8이라서 16이네. 그래서 b가 얼마? 4가 나옵니다. 뭐 구하랬노? 상수 a의 값 구하랬지? 그럼 b가 4가 나왔으면 요 놈의 좌표를 다 찾은 거네. 요 놈의 좌표가 뭐였어? 4,2였지? 그럼 이 아이가 뭐를 지난다? 4,2를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a의 값이 바로 나오겠죠.
얘네 그럼 이제 b 플러스 c만 찾으면 되지. 함수값이 b일 때, 함수값이 b일 때, 이 fx에 대해서 뭐가 도대체 f인데 fa잖아. 얘가 뭐라고? fa잖아. 이해되죠? 그 다음 c가 뭔데? 이 아이 함수값 y가 c일 때 x좌표가 b잖아. 네가 뭐라고? f의 b라고. 그래서 이거 찾으라. 몇 번? 1번. 이해돼요? 이건 아니고 뭐 이해 안 되는 거야. 나왔지? 뭐 어디서 어디서? b가 어? b가 안 나와? 네. 아까 여기서 b를 찾았는데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인가? 루트 2인 거 알겠지? 그 다음 이 길이가 4분의 3 루트 2B까지 나왔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6인 거야? 그럼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이 약분이 되고 그럼 8분의 3B의 제곱이 6인 거지. 그래서 B의 제곱이 16인 거지. 얘네들 다 난 지금 여기를 설명하는데 희원이가 여기에서 휘어넘지 못하고 있더라고. 자 128번 얘랑 얘는 뭐의 관계? 역함수의 관계지. 그럼 역함수의 관계 나오면 일단 뭐하고 시작해야 돼? y는 그 다음 또 줬다.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1인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줬다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래놓고 로그 2x 얘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p는 얘가 뭐? n, 얘 n승이야. 그럼 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수직인데 얘랑 얘가 두 개 수직 관계야. 그럼 너희 둘이 역함수면 얘를 정확히 90도로 접은 게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가 n, 2의 n승이면 얘는 뭔데? 2의 n승, n인 거라고 자동으로. 자 그래놓고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잖아. 그럼 또 뭐 할 거야? 쌤이 줄기가 마이너스 1이랑 줄기가 1이면 무조건 1대1 루트 있으랬 했잖아. 그럼 여기다 또 뭘 내려? 수선을 내려. 여기다 뭘 내려? 수선을 내려 이렇게. 그럼 네가 90도인데 얘가 지금 x의 좌표가 n인 거고 네가 x의 좌표가 2의 n승인 거야. 그럼 이 길이는 뭔 거야? 2의 n승 빼기 n인 거지. 그럼 1대1 루트 2라며. 그럼 이 길이가 또 뭐가 되는 거야? 2의 n승 빼기 n에다 뭐 곱한 거? 루트 2 곱한 거. 그럼 또 뭐 할 건데? 이 길이만 찾으면 끝났잖아. 삼각형 넓이가 정의가 되니까. 그럼 이 아이의 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얘 x좌표만 찾으면 된다고. 왜? y는 x 위의 점이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뭐 나눈 거? 2를 나눈 중점이야. 그럼 이 아이의 x좌표가 뭐라고? 2분의 n 플러스 2의 n승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또 수선을 내리면 네가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라서 이 길이가 뭔 거야? 2분의 n에 플러스 2의 n승에다 뭐 곱한 거? 루트 2 곱한 거. 됐어요?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를 정의하자. 삼각형 넓이 SN은 2의 n승 마이너스 n에다가 루트 2를 곱하고 2분의 1에 n 플러스 2의 n승에다가 루트 2를 곱하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럼 너랑 너가 약분이 되고요. 결국 S의 N은 2분의 자 앞이 같고 뒤가 같고 합차네. 얘의 제곱이니까 2의 2N승 빼기 N의 제곱으로 정리가 된다고요. 이게 S의 N이에요. 자 그럼 나한테 이제 뭐 물어봤는데 시그마 앞에 2 곱하고 N분의 N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를 집어넣으라자. 2분의 2의 N승 2N승 마이너스 N의 제곱. 그럼 이랑 이 앞으로 빼면 되나 안 되나? 되잖아요. 상수는 빼도 되잖아. 그럼 이 앞으로 빼면서 이걸 약분돼서 사라지겠네. 그 다음 시그마는 찢어지잖아. 그럼 시그마 n은 1에서 어디까지? 5까지 4의 n승이라고 써볼게. 2의 2n승을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에서 5까지 뭐 n의 제곱인 거네.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의 합이요. 공비가 얼마? 4요.
L-1분의 첫째 항이 4고요. R-n은 항의 개수 5개 빼기 1. 얘는 제곱수의 합. 2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6에다가 여기다 2 곱해서 1 더한 거. 11 뺀 거. 계산하면 되겠죠? 130번? 아, 저번 시간에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 안 왔는데 그럼 아니 숙제가 없는데 왜 숙제가 132번? 아니 서서 그냥 토끼 뛰면 10번 해. 132번 아니 130번 아니 130번 아니잖아 130번 불 마시는 것보다 여기 내 설명은 내가 잠깐 서서 토끼도 다섯 번에 심플해서 잠 깰 거야. 정윤아 아 지금 손 뒤에 너희 혹시 멜로가 체질 본 사람? 아 그거 조금 영화, 있어요 드라마 쌤 예전에 했던 건데 누가 하도 재밌다 해서 봤거든? 또 재밌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 작가 이름에 또 50 먹을 작가 아줌마가 되게 멀쩡하고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술만 마시면 토끼로 변해. 깡총깡총이라면서 뛰어다녀. 되게 웃겼어. 안 봤구나 멜로가 체질. 자, 좀 더 올려줘. 야 이거는 그냥 빨리 할게. 뭐냐면 아 근데 글자 없으니까 안 보이네. 미안 좀만 내려줘. 그러니까 이 아이를 찾을 수 있잖아. 얘가 X절편이지. 얘랑 X절편.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얘가 0이려면 이게 뭐 해야 돼? 1이어야 되겠지. A가 0은 아니니까. 그럼 이게 1이려면 X좌표가 뭔 거야? A-1인 거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X절편이니까 Y가 0이려면 1 넘어가면 A-1이겠지. 이해됐어? A-1 맞나? Y가 0인 거니까 1이려면 아니지. X-A+1은 뭐 해야 돼? 1이어야 되니까 A인 거네. A. 이 아이가 A인 거지. 됐어? A고. 그럼 봐봐. 삼각형 OAB 이렇게 있잖아. 이 아이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가 2분의 7A인 거야 지금. 그럼 이 아이의 Y좌표가 얼마인 걸 알아? 7인 걸 알죠. 그럼 이 아이의 Y좌표가 7인 걸 알지? 그럼 이제 이 아이의 X좌표만 정의하면 되잖아. 그까진 했어. 그럼 이 아이의 X좌표는? 아, 이 아이의 X좌표는 Y가 7일 때 값이니까 여기서도 Y가 7일 때 X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Y가 7일 때 X값이 나오겠지. A의 로그 2에 x 더 빨리 얻어먹어봐. 7이다 맞죠? a 넘기면 a분의 7이다. 그럼 x-a 플러스 1은 난 x의 값 찾는 거니까 얘가 뭐야? 2에 a분의 7승이다. 그러면 x는 2에 a분의 7승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1이다. 하나 나왔죠? 그 다음 근데 얘는 이거 위에 점만이 아니잖아. 얘 위에 점이기도 하지. 그럼 2의 x-a-1이 7일 때니까 넘어가면 8 되고 얘는 2의 3승이고 x-a가 뭔 거야? 3인 거지. 그럼 얘의 좌표가 뭐이기도 한 거야? 3 플러스 a이기도 한 거지. 그럼 얘랑 얘가 어떻다고? 똑같다고 넣으면 a가 나오겠네. 이렇게 사라지면서 넘어가면 4니까 2의 2승이고 그럼 a는 2분의 7 나오겠네. 이해됐어요? a가 2분의 7이니까 얘 중점의 좌표 찾으라니까 얘랑 얘 그냥 중점의 좌표 찾아. 너 빨리 얘기했나? 그 다음 뒤에 133번 얘는 이 그림만 키워줘. 봐봐 이것도 봐봐 각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얘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만 잘 이용하면 얘가 역함수의 관계라는 것만 잘 이용하면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만 잘 이용하면 그럼 봐라 얘가 지금 이놈이 y는 2x승이랑 y는 로그 2x니까 또 역함수의 관계인 건 알아. 그죠?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y는 x고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또 얘가 뭐야? 수직이죠?
그럼 얘랑 얘가 정확히 접힌 놈이잖아. 수직이라서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아이의 역함수가 여기로 간다는 얘기겠지. 이해돼요? 그럼 봐라. 그래놓고 지금 문제에서 또 뭘 주냐면 이 뭐라? 3대 1의 AB 대 BC. AB. 얘랑 얘가 3대 1이래. 그럼 봐. 여기에서 수선을 빵 내리면 이렇게 돼서 너랑 너의 닮음비가 3대 1이라서 얘랑 얘도 3대 1인 게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항상 우리 닮음을 주면 X좌표, Y좌표의 닮음비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3대 1이니까 얘가 3대 1이지. 그럼 얘가 뭐? 3B. 네가 뭐? B 하고 시작할게. 그래 놓고 나면 또 뭐가 보이냐고 얘들아. 너 이상하게 보여, 이상하게. 그 다음 여기다 딱 끄면 여기 수선 끄면 이상하게 보여? 얘랑 얘는 Y는 X에 대해서 정확히 적었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그 다음 45도니까 무슨 동? 합동이죠. 그럼 네 길이가 B잖아? 그럼 니도 뭔 거야? B잖아. 그럼 니도 뭔 거야? B라고. 얘도 뭐라고? 지금 1대1 때 아까 쌤 1대1이라 했잖아요. 두 개 길이 같다고. 니도 또 뭐라고? B라고. 그럼 이 B의 좌표가 뭔 거야? 4B, B인 거잖아. 여기서 4B만큼 왔고 B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럼 4B, B가 누구 위의 점이다? 얘 위의 점이다. 그럼 B는 로그 2의 4B. 그럼 B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겠죠. 그럼 B 찾으면 끝난 거야. 뭐 물어봤네. B는 삼각형 OBC의 넓이가 40이라고 줬네. OBC 어디노? O, B, C. 이 아이의 넓이가 40이라고 줬네. 이걸 먼저 찾아야겠네. 얘 넓이가 40이니까, 물 마시고 와, 빨리. 2분의 1 곱하기 OB 곱하기 B. 이게 얼마인 거야? 40인 거죠. 그래서 B가 2가. 이해됐어? B가 2가 찾아졌으니까. 2가? 이거 5분의 2니까. 5분의 2니까 16주고 B가 4겠네. 그래서 얘가 16,4인 걸 찾았으니까 얘가 X 바로 찾아지겠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결국 얘를 기준으로 다 합동이고 적으면 똑같다는 이용하면 돼요. 훨씬 더 빨리 풀려. 그래. 응? 안 돼. 안 돼. 꺼. 꺼. 얘 뭐해? 수업 급하게 하고 나서 전화 쉬어. 지금 안 받으면 진짜 큰일 날 일이야. 네. 빨리. 그 다음 134번 135번 정리가 없네. 135번 Y는 또 역함수네. 로그 2x랑 이 역함수랑 y는 nx랑 y는 nx의 두 교점을 cd란다. 등변사다 할 거이고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OBC의 넓이에 대해 매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봐라. 일단 너랑 너의 넓이를 비교했을 때 이 큰 놈의 넓이를 비교했을 때 내 매래.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 4라는 얘기지. 그럼 넓이의 비가 1대 4라는 얘기는 닮음비는 뭐라는 얘기야? 1대 2라는 얘기지. 서진아 그 눈을 뜨고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어. 자, 닮음비가 1대 2라는 얘기야. 그럼 자 이제 1대 1을 또 이용하자. 그럼 봐라. 쌤 아까 1대 2라는 거는 야 너랑 너의 비가 1대 2라고 보통 생각하잖아. 근데 얘랑 얘 비만 1대 2야? 아니잖아. 얘랑 얘의 비도 뭐야? 1대 2지. 얘가 1대 2라는 거는 수선을 내리면 너랑 너도 1대 2라는 거 아이가. 맞아. 그럼 얘를 A라는 없지? 그럼 얘를 자 이해됐지? 이게 1대 2니까 얘도 1대 2라서 요 놈의 X좌표를 A예요 하고 시작할게. 그 다음 요 놈의 X좌표를 뭐? 2A예요 하고 시작할게. 됐어? 그럼 이제 끝난 건데 거의. 자, 뭐를? A의 좌표는 누구의 점이야? 얘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얘의 위의 점이기도 해. 그 A의 좌표는 A 콤마 뭐야?
로그 2의 AG. 맞아. 그 다음 또 A의 좌표는 A, 뭐야? MA이기도 하지. 됐어요. 그 다음 B의 좌표는 또 이 아이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얘 위의 점이기도 해. 그 B의 좌표는 2A, 로그 2의 X자리에 2A 넣는 거지. 그 다음 B의 좌표는 또 2A, X자리에 예어자리에 얘를 넣는 거니까 M의 2A인 거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 어차피 똑같은 점이라고, A라는 점. X좌표 같으니까 얘랑 얘 같은 거야. 같은 거지. 그럼 MA는 로그 2의 A인 거지. 얘도 같은 점인 거지. 이 MA는 로그 2의 2A인 거지. 이해돼요? 얘 좀 찢을게. 보기 싫으니까. 1 더하기 로그 2의 A로 써볼 수 있겠네. 됐어. 그럼 봐, 얘가 좌변이 얘니까 이 아이의 양변에 2를 곱하자. 그럼 여기에 2를 곱하고 여기에 2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너랑 너가 어떤 거야? 좌변이 똑같으니까 같은 거죠. 이해됐어? 그럼 2 로그 2의 A가 1 더하기 로그 2의 A니까 넘기면 로그 2의 A가 결국 뭔 거야? 1일 거네. 됐어? 그럼 A는 얼마인 거야? 2인 거네? 못 찾으려 했는데. 아, A가 2니까. 그래서 너의 좌표가 뭐였다고? 2,1이었네. 됐어? 그럼 너의 좌표가 2,1이니까 이 아이가 2,1이라고? 역함수니까 니는 뭐라고? 1,1이라고. 됐어요? 그럼 왜 역함수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Y는 X니까. 얘가 지금 기울기가 다 1, 마이너스 1이라고 등변 차다리 꼬리를 했잖아. 그래서 얘랑 얘는 같고요, 얘랑 얘는 같고요. 두 개 역함수인 저 Y는 X의 대칭인 점이라고. 그럼 다 했네. Y는 MX가 뭐를 지나? 2,1을 지나. 그럼 M은 얼마야? 2분의 1이고. Y는 MX가 뭐를 지나? 1,2를 지나. 그럼 N은 얼마야? 2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 넓이의 비가 1대 4면 닮은 비가 1대 1이에요. 그 모든 변의 길이의 비는 1대 1이에요. 근데 우리는 좌표평면에서 얘기하면 그 1대 1을 X축으로 떨어뜨려야 돼. 또는 Y축으로 떨어뜨려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그 좌표를 먼저 잡고 시작하는 거야, 항상. 134번. 자, 이거는 이것만 알면 끝나는 문제. 넓이가 2에. 이게 뭐야? Y는 X죠, 지금. 아, 얘가 네, 줄기가 1. 1이라고 줬지? 네. 줄기가 이름 쌤 1대1 때부터 있으라 했잖아. 얘랑 얘 길이 같은 거야. A, A라고 치자. A,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네가 뭐였던 거야? 얘 꼭 1대1 때부터니까 너희 둘은 같은데 넓이가 2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그럼 끝났지. 그럼 봐. 이 아이의 좌표를 뭐라고 하고 시작할 거야? A, 로그 2의 A라고 쳐볼게. 됐어? 그럼 이 아이의 좌표는 뭔 건데? A, A 플러스 2, 로그 2의 A겠지? 이 아이의 좌표는 뭔 건데? A 플러스 2, 로그 2의 A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거야? 이해됐어? 뭐 찾으랬노? 그럼 넓이가 2고, 뭐? AB 찾으라고? 그럼 이제 대입하면 AB가 막 나올 거야. 알겠지? 계산해봐. 자, 이제 1등급 마스터를 해보자. 자, 잠깐 5분 쉴게. 맞아요?